이 렉스턴 스포츠 유리카가 만 킬로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한 다음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엔진 오일 교체 시기보다 조금 빨리, 좀 이른 시기에 2000km나 뭐 5000km 미만에서 한번 빼주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런 말이 좀 많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되게 분분한데, 다른 차량의 관리를 할 경우에 보통 5,000km 주기로 교환을 해줬고, 그리고 조금 더 뭐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뭐 광유가 아니라 조금 합성유나 반합성유 정도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10,000km 정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줬습니다. 저 역시도 듣는 바에 의하면, 따로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뭐 10,000km에 교환해도 된다, 뭐 국산 차량만 5,000km에 교환으로 되어 있고,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가도 된다, 혹자는 뭐 외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 주기가 10,000km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000km로 땡겨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정비를 오래 하셨던, 그리고 뭐 예전 차량 5,000km에 한번 교환을 권장하던 차량을 정비하셨던 분들께 여쭤보면 5,000km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좋다. 최근에 뭐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갓 배워 나온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10,000km에 교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유리카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정기적으로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정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매뉴얼, 렉스턴 스포츠 매뉴얼 7-5페이지를 보면, 여기 7-5페이지를 보면 20,000km 주행시마다 또는 12개월마다 교환, 수시 점검 후 부족시에는 즉시 보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000km 주기가,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 매뉴얼상에 20,000km 주기로 나와 있는 것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처음 신차를 받았을 때보다 조금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엔진 오일을 조금 뭐 보충을 할까? 엔진 오일 확인, 유량계를 확인해서 보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10,000km니까 그냥 한번 교체하자라는 생각에 지금 쌍용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정비 담당자한테 물어보거나, 실제로 들어가서 정비 담당자한테 정비 주기나 엔진을 교환 주기를 물어보거나 그렇게는 하겠지만 녹화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했을 때 비용, 그리고 뭐 10,000km마다 교체해야 되는지 20,000km마다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따로 결과를 녹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엔진을 교환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잔액은 5만 1,000. 지금 정비소에 왔거든요. 근데 정비사 말로는 신차를 받은 다음에는 5,000km에 한번 교환해주고, 그리고 매 7,000km마다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뉴얼상에 20,000으로 나와 있는데 매 7,000km마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장거리 많이 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장거리도 뛰고 단거리도 뛰죠. 그랬더니 그 매 20,000km 교환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1년에 2만 킬로 이상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20,000km 교환이라고 권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20,000km 정도 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000km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정비사가 상종의 대변인은 아니었겠지만 7,000km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년에 10,000km 미만 타는 운행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교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교환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환을 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매뉴얼상에 5,000km를 타든 7,000km를 타든 12개월 또는 2만 km에 한번 교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처럼 2만 km나 25,000km 정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2만 km에 한번 교환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TC 오일이라고 대후 후륜구동 차량의 뒤쪽 기어 오일이 있어요. 그거를 또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일이 가장 더럽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그냥 만 키로니까 한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무사히 교환하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자, 리어 엑셀 오일과 그리고 엔진 오일 교환을 마쳤습니다. 정비 내역을 보면 리어 엑셀 오일 1리터에 5,700원, 2리터가 들어갔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11,400원, 그리고 교환 공임이 16,700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27,000, 28,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 6리터가 들어가는데 일반 유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오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고 당시에 오일은 그런 프리미엄 오일을 쓰냐, 일반 오일을 넣어주냐 물어봤더니 일반 오일 넣어준다고 해서 그럼 출고 때랑 똑같은 일반 오일 넣어달라 해서 6리터 34,500원어치 오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공임은 16,700원. 리어 엑셀 오일 교환 공임하고 동일합니다. 16,700원. 에어필터, 에어인테이크 필터가 9,200원. 오일 필터가 7,300원. 해서 도합 105,270원이 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단 리어 엑셀 오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환을 해주는 게 좋고 나중에 한 4만 정도 주기로 리어 엑셀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교환을 할 거지만,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명세표에 보니까 6리터가 꼬박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을 하면서 6리터가 꼬박 다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이륜차 엔진 오일도 제가 직접 교환하고 했지만 엔진 내부에 남아있는 오일이라든지 그런 그 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남아있는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6리터를 출고 당시에 넣어줬다고 해도 다음 교환할 땐 6리터가 꼬박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리터의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 MSX 125 같은 경우 1리터의 엔진 오일 교환한다고 하면은 엔진 오일을 쓱 빼고 적정 양까지 엔진 오일을 부어도 1리터가 안 들어갑니다. 700ml 혹은 뭐 800ml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도 그랬어요. 다른 차량들 엔진 오일 교환을 해봐도 규정된 그 양이 꼬박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뭐 5리터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붓다 보면 4.5리터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6리터가 꼬박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 견적에 66리터가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라는 생각에 정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차나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일 필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필터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필터를 교환하려고 이렇게 빼게 되면 자연 낙하 방식으로 6리터가 꼬박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미세한 양이라도 잔유가 남아있어서 6리터가 꼬박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리터가 꼬박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6리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뭐 서로의 신뢰의 문제니까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리터에 대한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확실히 엔진 오일을 교환한 후회라서 그런지 엔진 오일 교환 전보다는 심리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엔진 오일도 교환을 했고 하니까 자동차 세차를 하러 세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 슬리퍼를 안 신고 와가지고.
자, 이제 저는 세차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엔진오일 교환하게 되면 뭐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라든지 엔진오일 교체 주기에 대해서 자기 차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교환 주기라든지 오일 선택까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운전하세요.